무슨 법칙에 의해 만게임 한판 했으니까 이제 갓게임 한판 하는 게 아닐까? 고객님이 구매하신 왓초 DLC에는 첨탑패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알파 각이네. 수고. 갓방. 아이 뭐.. 아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왜 안 나가. 아 괜찮아. 어차피 이제 안 맞아. 포션 쓰면 잡긴 하는데 포션 아끼는 게 낫겠지? 아닌가? 포션 그냥 쓰는 게 나은가? 아끼 똥이지. 딸기 왜 새? 꽝! 이제 저 슬롯 생겨서 방패가 밀집 가끔. 돌아왔구나 보조기. 디펙트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첨탑 캐릭터는 디펙트에게 빚을 지고 있죠. 디펙트가 없었다면 방패가 밀집을 깎는 패턴이 없었을 텐데. 음양성 요행 지배 디크 나이트. 귀신. 요행 부복 지명 DLC. 무에 다음 턴에 100% 잡히니까 분괴를 쓰고 가는 게? 번개구체가 제일 나은가?
역시 파란색 카드가 제일 낫네. 광휘, 데우스 마키나, 알파, 알파 미소나. 광휘 아니면 데우스. 아, 다 맘에 안 드는데. 오케이, 맘에 드는 게 없냐. 교훈. 보스물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관상용 어둠 부채 추월 두 장 변화 제발 제발 제발. 와 교훈 이럴 거면은 망치 먹지. 아니야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개좋네. 기적 있어가지고 프레츠에 개잘 쓰네. 맞죠? 추월 하나 더. 이 추월 못하는 거 아쉽다. 돌려차기 부복 그냥 걸으면 안 될까 이거? 무해? 고요한 돌차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면 광풍 써도 될 것 같다. 음향성이 있음. 음향성 있어가지고. 엘리트 가도 되겠지? 제거 참기. 일다봉 드립니다. 추월 봐요. 블리트도 목 따버릴까?
아, 이번 턴에 공격받았으면 참 위험했겠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제발 안 때림. 뭐함? 뚱땡이 어서고. 아니 왜 타격부터 강화하냐고.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 타입인가? 곱서지. 아, 알약에 빠졌네. 아이, 뭐 계속 때려. 이게 맞춰지. 황금 눈. 아니, 예지를 안 하는데. 그럼 황금 눈 뭘 할 수 있죠? 예지. 교훈. 깡깡깡. 삼깡. 지금은 켈리 신성은 필요 없잖아, 교훈이니까. 그러면은 켈리 사고 하나 지우고, 그죠? 내평도 괜찮을 것 같네. 근데 뭐 정신수양 있고. 유물이 꿀밖에 하잖아. 아, 불바닥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잇. 캘리퍼스 못 참겠다. 내 평은 어차피 애들 때리면 애들이 죽겠죠. 이게 캐릭인가 싶다. 케미컬 말살검 가능했네요. 아니 근데 방금은 왜 죽었어? 망겜이네 이거. 아까는 표창이 썼는데도 죽었는데.
정말 모를 일이다. 제가 교훈 가져가 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교훈 가져가라고요. 뭐해? 진짜 아까랑 같은 게임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염원으로 돈 챙기기? 아니 황금눈 이거 황금인데 갖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안 될까? 소주 성나껏 미쳤나? 수비 컷하고 정권 수양? 와우, 세상에. 아, 웹엔지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빙. 구독권 잘 피하시네요. 무빙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윙부츠로 엘리트 많이 때려잡는 방법을 찾아보자. 다 한라인에 있네. 뭐야 왜 계속 구독 메시지 안 떠. 아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엘리트 많이 잡을 만한 그런 길이 없네. 왜 없어요? 아니 저거 아유 아니, 아유, 폭탄 줘봐. 마음에 요새 떴으면은 뭐. 좋았어. 까르기 추월 완타 보임. 타격이 있어야 완타를 쓰지. 여섯 포션 먹는 거 좀 아깝긴 하다. 타륜 여류 사색 이추월? 이추월 해야 되겠죠?
아이고. 내 마키나. 그래도 뭐 잘 뺐다. 그래서 마키나 아니라 막 정신후양 이런 거 걸렸으면 뭐야? 꿈인가? 아니 님들 드림캐서 이렇게 좋은 유물인데 그럼 하지마 과 과 알파 전계단 급소 더 많은 엘리트 알약으로 유지됩니다. 아, 안 돼. 강화를 다 했어. 격분?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괜히 말릴 것 같은데. 근데 격분은 얼굴 춤출 때 안 헷갈려서 좋은데. 꿈인가? 해명서 아, 교훈각 안 봐도 되지? 그치만 몽디 빡 128 부복 이거 지금 부복이 괜찮을 것 같은 게 파로마
민첩이 높아가지고 보복 지금 개구림 드루도 넘치고 넘치는 그냥 코스트만 주고 별 도움은 안 된다. 절. 달팽이 안 나왔네. 너무 좋아요. 달팽이 나오면 좀 골 받았을 텐데. 조금 실수를 했네요. 아무 생각 없이 했다. 스택 관리가 엉망이구만. 괜찮아,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돼. 제겐 계획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몹들을 다 죽이는 거죠.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찢고 죽인다. 교바? 토사구팽 포션 3개 중에 뭘 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추월 지우고 복포 쓰고 하이랜더? 그럴까? 하 이랜더 캘리퍼스까지 있어가지고 하렌 먹어볼 만하다. 이 점수 엄청 높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쓸까 보니 퍼펙트 안 되나? 근데 어차피 완더문 했기 때문에 아닌가? 퍼펙트 세야? 아니지, 일단 경각 돌리기가 안 되니까.
어? 포션까지 먹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별 희한하게 도네. 진짜 절묘하게 돈다. 999 방어는 한 바조타. 심장도, 심장도 생명인데. 999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좀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아 모르겠다. 아까 죽었잖아 왓처. 그러면은 왓처가 상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완엄약 와상필 3800 넘을 것 같은데. 사실 첨탑이 우리의 몸통이라면 엉덩이에 살고 있는 고래가 심장을 패러 자객을 보낸 거라면. 뭐라고요? 어 진짜 3800 넘었어. 하이랜더 돈돈 영웅구 완넘. 영웅구인 게 조금 아쉽네. 그리고 오버킬이 또 없네. 거인에서 저거 교훈 쓰느라고. 산막에서 엘리트 한 마리 더 잡았으면은 4000점 볼만했나?
아, 사막에서 엘리트 하나 더 보고 그거 퍼펙트 했으면은 4000점 받네. 아깝이. 윙부츠라서 배치만 좀 괜찮게 나왔으면은 4000점 찍었을 건데. 윙부츠로도 못 잡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엘리트가 아깝습니다.